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0회 2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 행정처분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평균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이 답이네요.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공동중개하면 내부 작성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두 명이 공동중개를 했으면, 따라서 이거는 적법행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9번에 보면 자격정지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소속, 이중금인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개별 기준이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보고규정이나 반납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정지하려면 의견진술규에는 부여해야 됩니다. 물론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죠. 자격정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중소속의 경우, 이중소속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거짓으로 적으면은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죠. 자격정지는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요.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취소 처분은 현 주소지 X네요. 현 주소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의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2번에 있죠. 1번은 따라서 틀렸고요. 2번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취소만 보고하고 통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행정처분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는 해줘야 되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다만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이기 때문에 사망이나 해산을 하면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자격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 4번, 5번에 보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 게 3개가 있죠. 3번 자격증, 4번 등록증, 5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모두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취소 3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5번에 분실 등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시 신규 발급받아서 반납해야 된다. X입니다. 사유서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했습니다 하고 사유서만 제출하면 반납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전부 다 교부한 시 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는데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협회 공제 사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제 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입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다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장은 반드시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죠.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적립해야 되는데 그거마저 사용하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 하면 X입니다. 5번. 5번이 정답이네요. 6개월 이내가 아니라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5번에 있죠?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43번에 5번. 43번에 보면 3개월짜리를 15개 적어놨습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전부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